자꾸 원호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친구가 이제 도화지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어서 되게 센 화장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많이 센 컨셉은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몬스타엑스의 메이크업을 담당하고 있는 석주라고 합니다. 사실 저는 주로 컨셉을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인데요. 뭐 예를 들어서 파이터다 그러면은 이제 무대에 이제 상처 문장을 하고 아름다워 이런 곡을 불렀을 때는 글리터랑 글로스를 좀 주로 많이 사용을 했고 엘리게이터라는 곡을 할 때는 원호군 눈에 이제 이런 상처 이 상징적인 표시가 사실은 제가 되게 아껴뒀던 시안인데 엘리게이터라는 곡과 되게 잘 맞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무대 위에서 했는데 원호군이 또잘 소화를 해주셔가지고 네, 좋았습니다. 사실은 이제 섀도우로 여러 번 그라데이션을 해가지고 완성이 되는 라인이라서 이게 딱 라인이다라기보다는 이제 섀도우 느낌? 되게 짙은 보라 계열의 섀도우로 이렇게 라인을 눈을 떴을 때 보고 위치를 파악을 해서 사선 브러쉬로 얇은 포인트 브러쉬 눈 모양대로 따라서 이렇게 그려주고 그 위에 섀도우로 그라데이션해서 자연스럽게 퍼트려주는 그런 메이크업을 하고 있고요. 브라운도 붉은 계열이지만 보라색도 약간 붉은 계열인데 보라색을 발랐을 때 갈색을 쓰고 검정색을 쓰는 것보다 좀더 라인이 자연스럽게 그려지고 눈을 뜨고 있으면 그 보라색과 브라운의 중간, 블랙과 브라운의 중간 색깔로 약간 중화되기 때문에 이 블랙과 브라운의 다른 차이를 둘수 있어서 그걸 좀 많이 쓰고 있어요. 자꾸 원호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친구가 이제 되게 얼굴이 하얘요. 이제 비포 애프터가 다르다기보다는 되게 얼굴이 하얘서 좀 많이 도화지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어서 색깔이 되게 잘 받아요. 어떤 색깔을 쓰든 소화를 잘해주고 메이크업을 했을 때 만족도가 좀 높아가지고 여러 가지를 많이 시도를 하는 편이에요, 제가. 이제 멤버들 제가 베이스를 할때 사실은 이제 한 가지 컬러만 쓰지는 않아요. 그래서 이 하이라이트 부분은 좀 밝은 색을 쓰고 그리고 이 어두운 부분은 윤곽을 잡아서 그런 단계를 거쳐서 메이크업을 하기 때문에 23호는 또 약간 너무 어두워서 데일리 메이크업을 하기 좋은데 방송에서는 좀 칙칙해 볼 수도 있어서 이 하이라이트 개념으로 22호도 써주고 23호로 쉐이드를 잡아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. 현우군 같은 경우에는 피부 톤이 브론즈 계열인데 브론징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골드나 뭐 요런 제품을 섞어서 건강해 보이게 피부가 워낙 좋고 트러블이 없어서 그걸 하면은 되게 반짝반짝 예쁘게 나오더라고요. 원호군은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지 않아요. 비비로 베이스를 합니다. 이제 가끔 이제 트러블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컨실러를 살짝 가리긴 하는데 그냥 비비 한 톤으로 끝이에요. 원호군 같은 경우에는 얇고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쓰면은 이렇게 뜨더라고요. 그래서 주로 비비를 쓰고 뭐 수정을 볼 때도 항상 비비를 쓰고 있어요. 제가 아껴뒀던 그 엘리게이터 상징적인 그 라인과 그리고 아름다워 자켓 촬영할 때 썼던 그 글리터 섀도우가 있어요. 그 글리터 섀도우가 영상이 되게 예쁘게 담아주셔가지고 되게 예쁘게 나왔었는데 그게 제일 기억에 남고 그리고 앞으로 해보고 싶은 거는 되게 센 화장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많이 센 컨셉은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확 스모키한 것도 해보고 싶고 그리고 청량한 것 정말 이제 베이스만 하고 살짝 볼터치 느낌? 그런 거를 아직 안 해본 것 같아요, 무대에서는.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.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.